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77조 기타 반드시 암기할 필수 동사 77조입니다. 이 부분은 TOEFL, IELTS 공부하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TOEIC에서도 900 이상을 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TOEIC에서 파7 마지막에 그 작문 독해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수능이나 편입 그리고 공무원시험 보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기초 기본을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아직 시청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기초 기본을 끊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볼 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필수 암기 동사인데 부여하다 동사 A에게 B를 부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여하다 맡기나 선사하다 그런 말인데 이걸 가기 전에 제일 밑에 있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car, watch 시계 watch, nature, talent, a large sum of 거액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hungry 굶주린 사람들 더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다. 그래서 더 황구리하면 굶주린 사람들, 더 리치하면 부자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Various, or variety. 영국에서는 variety, t를 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or variety of fuel, difficulty, heat, light. Fill A with B. A를 B로 가득 채우다. Load. Loading 한다고 그러죠? Loading. Load A with B. A에 B를 가득 싣다. Heart. Anger. Drink. 자, 이 정도로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동사 종류. 부여하다 동사. Endow.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dow. 한국에서 endow 그러는데, 저는 endow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미국식. Endow. 영국식. Endow. 네, 영국식 endow. 미국식. Endow. 이 사람이 endow거든요. 그 다음에. Entrust. Entrust. 네, 그 정도로 발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Endow 또는 endow. 그 미국 사람에 따라서 some people say endow and others say endow. You can pronounce either 아무거나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Endow, entrust, trust,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endow 부여하다. Entrust는 맡기다. Present 하면 선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Present 하면은 제공하다, 선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Endow 또는 endow, entrust, trust, present B to A, A에게 B를 부여하다, 맡기다, 선사하다. A에게 B를 I trusted him with my car. 나는 그에게 내 자동차를 맡겼다. Trust 믿고 맡긴 거죠. She presented me with this watch. 그녀는 나에게 이 시계를 선사했다. Present. Present로 발음합니다. 동사는 present. 명사나 형용사 때는 present라고 발음합니다. Nature endowed her with good talents. 자연은 그녀에게 좋은 재능을 부여했다. 즉, 그녀는 천부적으로 좋은 재능을 하고 났다. 여기는 뭐래? 자연은 그녀에게 좋은 재능을 부여했다. 즉, 그녀는 타고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He entrusted me with a large sum of money. 그는 나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지금 뭐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의 가치 더불어서
endow, interest, present, A with B는 B to A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외워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하다 동사 말고 이제 제공하다 동사가 있습니다. provide. 이건 이제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문법적으로나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어민들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읽을 때는 provide, supply, 그래요. supply, furnish, present, A with B. 아까 저 present는 선사였다고 여기서 present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런 말이 됐습니다. provide B for A. 여기 B for A인데 가끔 B2A로 된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법에서는 일단 문법에서는 provide B for A 모든 사람들은 이 provide B2A를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supply, furnish, present, B2A 이건 2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he furnished the hungry with food 그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 furnish는 굶주린 사람이 뒤로 가면 to가 붙는다. 이 자리에 또 for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y supplied us with various fuels. They supplied us with various fuels. 그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연료를 제공하였다. 역시 supply는 여기 나온 바 같이 이 to를 붙여야지 이렇게 for를 써서는 안 된다. The world presents me with no difficulty. 그 일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나는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e를 뒤로 보낼 때 to를 써야 됩니다. The sun provides us with heat and light. 태양은 우리에게 열과 빛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provide는 이와 같이 for를 취합니다. for를 취해야지 to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끔 책에 보면은 for 대신에 to를 쓴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시해야 돼요. 원어민 가운데서도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he sight filled his heart with anger. 그 광경은 그의 가슴 속에 노여움을 채웠다. They were loading the ship with coal. 그들은 배에 석탄을 싣고 있었다. 밑에 석탄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밑에 석탄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 이것은 단어에다가 좀 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석탄을 잘 모르잖아. 자, 여기 밑에 석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석탄이라는 단어를 써 올려야 되겠군요. 그들은 배에 석탄을 싣고 있었다. He provides food.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나는 그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게 미국식에서 전치사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할 때만 그래요. 문법에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7번과 8번에서처럼 미국에서 사용식처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주어진 전치사 이외의 다른 전치사 아까 이 for 대신 to만 쓰면 안 된다겠지요.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단 문법학자들은 그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름책 78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네 통보확신 동사 가기 전에 단어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Honesty. H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Honesty. 도착. Arrival. 진실함. Sincerity. 발음한 Sincerity. 그렇게 말합니다. Family. Family 하지 말고 Family.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발음은 철저히 버리기 바랍니다. 자, 미국식 갑니다. Family.
Family. 네, 영국식입니다. Family. Family. 네. 다시 한번. Family. Family. 미국식? Family. Family. 어떻든 간에 family가 아니라 family, family가 아니라 family. 이 발음을 아이를 발음하지 마세요. Family 이렇게 death 혀를 내고 death 죽음 danger 그렇게 말해 danger 그래야지 단거 하면 안 됩니다. 뭘 단거 단거는 danger 그렇게 말합니다. Smoking, smoking, innocence, innocence, neglect, neglect, duty, parents, parents. T다 S는 S로 발음해야 됩니다. 수많은 한국 선생님들 거의 모두 parents, parents 미치겠습니다. 엉터리 버티고 오시냐 답답합니다. Parents 이렇게 말합니다. Parents S는 영어 있습니다. S가 절대로 S는 될 수가 없다. Safe Arrival Support Support River Water School tuition, school tuition, tuition이 학비가 됐습니다. Water, 영국에서는 water, water, 미국에서는 water.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식 갑니다. Water, water, water. 영국식 water, water, water. 네, water. Water, water, water.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 TOEFL 대리한 학생들은 water, IELTS 공부한 학생들은 water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잠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게 또 너무 물기가 많으면 반짝거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단어들이 accuse A of B 하면 B에 대해서 A를 고소, 고발, 비난하다 charge A with B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를 잘해주세요. 전치사 accuse는 A of B고 charge는 A with B고 assure, convince, convince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convince, persuade, persuade, satisfy. Satisfy A or B 하면 A의 B를 확신시키다. 자, Satisfy 하면은 만족시키다. Persuade 하면 설득하다로 유명하죠. 하지만 A or B를 지칭하면 A에게 B를 확신시키다가 됩니다. Assure, convince, persuade, satisfy는 A or B가 오면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아니다 봐보세요. Advise. 네, 이거 이 독일에 잘 나옵니다. Advise 한다. Be advised. 네, 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dvised, apprise, notify. Notify도 아주 잘 나오죠. Notify도. 이거 advise, notify, inform. 뭐 이 세 단어는 아주 잘 나옵니다. Notify도 영국식과 미국식 틀리기 때문에.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Notify. 자, 미국식 하겠습니다. Notify. Notify. 영국식은 T를 강하게. Notify. Notify.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식은 Notify. 영국식은 Notify. Notify. 이렇게 발음하죠. Advise, apprise. Notify, inform, warn, A of B. Warn도 경고하다로 유명하죠. 그러나 A of B 하면 경고하다가 아니야. A에게 B를 알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Remind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만들다,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만들다. Put A in mind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외워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어. 예? Accuse A of B, charge A with B, 그 다음에 assure, convince, persuade, satisfy A of B.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어. 응? Advise, apprise, notify,
word, inform, A or B. 그냥 읽어라. 읽어. 손에